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효과적인 안면마비 치료를 위한 안면 운동장치를 소개합니다. 안면 운동장치는 안면마비 환자의 정상 부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 움직임의 동기화하여 마비된 비정상 부위에 치료 자극을 주어서 마비된 안면 부위의 재활 치료를 도와주는 안면마비 치료장치입니다. 한의학에서 구안마자라고 부르는 안면 신경마비는 뇌의 12개 신경 중 7번째 신경이 마비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발병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 상태에서 잘 발생하며 귀 주변의 종양, 감염, 수술 후유증, 기타 신경계 병변으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안면 신경마비는 대체로 완치율이 높지만 초기 치료가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에서 4주 이내에 증상 회복이 시작되고 3개월 내에 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밀한 감별 진단과 함께 효과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면마비의 재활치료에 특화된 전문치료 장비는 아직 시중에 없습니다. 안면마비는 대부분 얼굴의 한쪽에 발생하며 해당 부위의 눈, 코, 입 등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근육과 피부가 처지는 등의 다양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연구팀은 안면 근육이 좌우대칭으로 움직이는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마비된 근육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자극을 가할 경우 치료 부위가 따갑거나 불쾌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정상측 움직임에 맞춘 자연스러운 자극으로 마비측 움직임을 유도할 경우 더 편안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안면 운동장치는 정상 부위의 움직임을 생체 신호를 통해 감지하여 마비된 쪽 근육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움직임 감지 단자가 생체 전기 신호를 근전도 파형으로 측정하고 정상 부위의 움직임에 상응하는 자극 신호를 생성하여 비정상 부위에 동기화된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유도합니다. 일정 범위 안에서는 자극의 강도에 비례하여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응용하였습니다. 마비된 측의 안면 부위가 정상 측의 움직임에 맞추어 대칭된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면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안면마비로 인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극의 신호는 마비의 정도나 치료 경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안면 운동장치는 특화된 치료 장비가 없던 안면마비 재활 분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저주파나 마사지 치료는 재활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효율이 낮았지만 새로운 안면 운동장치는 보다 자연스럽고 빠른 안면 운동을 유도하여 빠른 신경재생과 기능회복을 촉진하여 효과적인 재활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의 40여 년간의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안면운동장치는 안면마비로 잃어버린 환한 미소를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릴 것입니다.